주식 투자는 영혼을 좀먹습니다. 주식 투자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본 이익은 또 다른 주식 투자 중독을 불러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게 되어도 그 이익을 가지고 더 큰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익이라고 해서 다 이익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가지고 더 큰 이득을 위해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다음에 폐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금보다 귀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등등. 주식 투자로 인하여 가족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사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여유로운 시간을 통한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는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두랫돈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된 동기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주식 투자만 하면 돈이 잘 벌리게 된다는 전제로 도박적 언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잘 되었다는 사람들보다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다 잘 된다는 전제로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한 말 자체가 도박적 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주식 투자에 가담하게 되는 도박적으로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평생 문막에서 살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100% 운막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잘 돼도 재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됨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시작이 되며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막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한 돈을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러한 돈은 다 사회에 환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또나 주식 투자에 목숨 걸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여, 저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